살아, 두 번 살아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하고 구입을 했던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매일매일 저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거든요.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생머리가 아니에요. 아마 제가 10대 초부터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가서 제 머리를 펴주셨어요. 아,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머리를 감고 그냥 나갈 수 있는 사람, 말리지 않고. 이렇게 아침에 저는 꼭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는 일어나거든요. 더 그렇게 된 이유가 아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한테는 핸드폰만큼이나 중요한 제품이 플랫 아이언과 헤어드라이어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10년 동안 쓰던 헤어드라이어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제가 그 전까지 다이슨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거. 예! 다이슨 슈퍼소닉인데요. 제가 이거를 기프트용으로 이렇게 박스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그때 구입을 했습니다. 보관하는 보관용 박스를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400불, 당연히 택스에 붙죠. 그래서 한 430불 정도 되고 이거를 구입을 큰맘 먹고 했어요. 이게, 아, 이쁘죠? 보관 박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보관 박스를 거의 사용하지를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행용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정말 말 그대로 보관용인데, 저는 헤어드라이어를 매일매일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놓으면은 아침마다 또 그걸 꺼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되죠. 이거를 살 때 같이 구성품으로 이 매트를 줬어요. 이게 제가 사용하는 다이슨 헤어드라이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올려놓고 사용을 하는데, 사실 저는 머리를 빨리 말리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이 노즐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즐을 주로 빼고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거의 8개월을 썼기 때문에 세월의 흔적이 좀 보이죠? 슈퍼소닉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샀다. 430불 아깝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요. 코랄인데요, 한 2주 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보고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컬러 말고 보라색 컬러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한번 돈을 써야 되면 어떻게 쓰는 게 가장 경제적일 것인가를 생각하고 돈을 쓰거든요. 노즈스트롬에서 그때 당시에 5배 포인트를 주는 499불 곱하기 5만큼의 포인트를 주는 그런 그 세일 데이가 있었어요. 노즈스트롬에. 굉장히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시죠? 이것도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제가 쓰던 건데 이게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잘 떨어뜨리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내가 쓰면은 머리가 너무 상하겠다 싶어서. 박스도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그쵸? 그래서 이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안에 설계도면처럼 이렇게 멋지게 해놨어요. 그쵸?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다른 분들 리뷰를 보고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던 게 무겁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비리스 제품이거든요. 바비리스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얘가 무게감이 있는 편은 맞아요. 제가 이렇게 근육이 많은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이걸 들고 내가 쓰는 데 있어서 막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머리숱이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면 이런 말을 들어요. 저기 머리숱 많은 누나. 그렇게 제가 말을 들을 정도로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코랄을 썼을 때 아침에 시간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생머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생머리 밑에 C컬 약간만 돌려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하는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고 머리 스타일을 다 합니다.
다른 아이언을 했을 때 계속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막 뭔가 세 번 하고 이렇게 될 때가 많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곱슬머리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머리뿔이 아니 이렇게 곱슬곱슬곱슬 해가지고 이거를 펴줘야 되거든요. 이거 펴주려고 이렇게 뿌리 끝까지 하다 보면은 아픕니다. 뜨거워 해가지고 그래서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뜨겁지 똥손도 쉽게 머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무게감이 약간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머리의 모양을 잡다 보면은 제가 막 이렇게 눌러주느라고 나도 모르게 손목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머리를 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10분 만에 끝내는 것 같아. 정말 잘 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돈을 원하는 것보다 시간을 원한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원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원하는 시간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거든요. 전원 버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3단계로 나눠지는데, 다른 플랫 아이언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맨 윈 레벨에 놓고 머리를 했었어야만 했어요. 왜냐면 제 머리가 굉장히 건강한 머리긴 한데 이게 탈색 두 번 한 머리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머리가 건강한 편이에요. 그런 이유가 머리가 굵어요, 저는. 근데 그만큼 이 말도 잘 안 들어요, 머리가. 머리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온도를 항상 맨 위로 높여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슨 같은 경우는 365도네요. 365도에 항상 맞춰놓고 사용을 하고, 소리가 나면 아 이제 이 온도가 됐습니다, 사용하셔도 돼요 라는 사인이에요. 끌 때는 전원 버튼을 또 길게 눌러주면 꺼져요. 그리고 이 전원 버튼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온도가 점점 식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 거치대도 참 이뻐요, 그쵸? 이 거치대에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사용하면서도 충전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거치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아픈 적이 있었어요. 화장실을 원래 제가 안방 화장실을 같이 썼었는데, 제 화장실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제 화장실이 그 안방 화장실만큼 넓지가 않아서 갑자기 그게 불편해진 거예요. 이 무선 선이 없으니까 이 무선으로 계속 하고, 그리고 이 거치대는 이렇게 전원 라인이 있는데 4석입니다. 아까 보신 슈퍼소닉 노즐도 저는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사용자가 뭔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모든 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게 와닿아서, 정말 머리를 매일매일 저처럼 펴야 하시는 분, 시간이 너무 아깝다,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큰맘 먹고 고가의 제품을 살 때는 내가 이걸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내가 이걸 얼마나 자주 쓰는지, 이걸 내가 샀을 때 얼마나 만족하면서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간을 정말 최고로 생각하시는 분은 이 다이슨 코랄 사셔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물결 웨이브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물결 웨이브를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 때문에 못한 이유가, 이 플랫 아이언으로 물결 웨이브를 하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국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물결 웨이브를 하는데 굉장히 쉽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결 웨이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머리를 이만큼 잡고 섹션을 나눠서 약간 저는 일자로 넣는 것보다 사선으로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선으로? 맨 끝은 바깥으로 이렇게.
특별 웨이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머리도 웨이브니까 이거에 맞춰서 조금 옆쪽을 굴려주고 왔어요. 반 묶음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결 웨이브는 좀 더 숱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부분만 묶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묶음을 해서 해줄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핀 머리잖아요. 핀 머리에다가 다시 이렇게 컬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왔어요. 두 가지 스타일 다 쉽게, 그것도 하나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 좀 이게 마음에 안 든데,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스타일로 또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좋은 점이에요. 이쁜 머리 하시기 바랍니다.